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하랬잖아 언니가. 내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별 수 있어 그럼? 정말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구나. 훈이 아빠니까 오늘날까지 참고 살았다. 이혼서를 접수시키면 바로 학교부터 그만둘 거야. 학원 강사 자리 알아봐달라고 친구한테 부탁했어. 뭐? 그럼 어떡하겠어? 어린아들하고 먹고 살려면 교수고 뭐고 어림도 없는 얘기지. 밤무대 먼지 먹어가면서 뒷바라지 해줬는데 허망하게 돼서 미안해요. 그래! 이혼해! 교수는 놔줘라고 하는 거니? 아, 큰언니 좀 참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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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까지 교사직 그만둔 마당에 꼭 그 소리를 해야 되겠어? 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놓고 무슨 자격에 큰언니 편을 드는 척이야? 아, 성질이 나긴 났구나. 또 세상에서 제일 싸가지 없는 말투가 빛을 발하는 거 언니, 보니까. 언니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결혼도 안 해본 사람들은 함부로 떠들지 마. 시어머니 시누이 치가 떨린다 이제. 아, 언니 할머니랑 고모가 뭐 그렇게 사람 짓떨리게 하는 사람들이야? 존재 자체가 짓떨린다 왜? 시어머니 시누이라면 놀리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싫어. 굶어 죽어도 싫어. 길바닥에 나앉아도 싫다고! 난 도장 찍었으니까 당신도 찍어. 도장 찍을 서류 준비해 오라며. 얼른 찍어. 아, 아니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와서 찍으면 안 될까? 찍고 가서 마셔. 아니 나 지금 화장실 너무 급한데. 지금 농담해? 얼른 찍어. 좋아. 찍자 찍어.